집안에 우리처럼 요렇게 하시던 분 들어보셨어? 있으세요? 있으신데.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그냥 배 타실 때 그냥 배 타시던데 그냥 뭐저 전라도 쪽에서 배 타시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뭐 이렇게 뭐 재를 지내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이든 먹을 거라고 외할아버지께서? 예 그래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뭐 그렇게 뭐그그 길로 가시진 않고 그냥 그때는 뭐그 그때 뭐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었다든가 뭐 아무튼 그래 그거 하는데 뭐 옆에서 막 이래 뭐 도와주시고, 그냥 막 예를 북치고도 들면은 그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던 분 하시는 옆에 건 아니고 따라서 같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배가 고파서 갔는데 그 풍랑을 만져서 섬에 갔는데 섬에 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고 막 이래 있는데 거기 이제 아픈 분이 계셔서 그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얻어먹을 욕심에 자기들이 기도해주겠다고 막 그래 북치고 하셨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어머님 그냥 좀 몸이 그냥 좀 계속 편찮으셨고 젊으셨을 때그 말고는 딱히 들은 건 없습니다. 얘기의 각도가 조금 다른데. 네. 조금 다른데. 그래서 뭐 어머니도 뭐 예전에 뭐 가면 뭐 병명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아프시고 막 이런 거 왜냐면 하시더라고요. 탁 들고 사주고 하고 딱 청하자마자 여기는 바로 할머니 드시거든요. 할머니 드시는데 전보시는 할머니 드세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 지금 할머니가 드시기는 하시는데 뭔가 여기는 벌전이 조금 내리는 집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는 같습니다. 안 들어보셨을까? 설명을 하나 드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대주님께서 어머니께서 많이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하셨는데 어딘가 가가지고 뭐 병원에 갔어. 근데 그거에 대한 병명이 안 나온댔어요. 그죠? 병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 가가지고 병원에서 무언가 검사를 했는데 병명은 나와야지. 뭐 그런 건좀 있으셨어요?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최첨단인데, 그런 거를 보고 사실은 저희는 조상을 얘기를 하고 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상과 신이 사실은 감돌고 있는 집안은 맞고, 거기서 내리는 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벌이라고 꼭 표현을 하면 조금 무서운데, 자꾸 뭔가 신호를 주시는데, 밑에 자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나 탁 풀려가지고 나가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름이 정말 난다든지. 근데 이 집에는 집안으로 나랏밤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나와야 되는 집이에요. 집안에 뭐 하세요? 저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집에 공무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랏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탁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걸려든 게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저는. 답답하십니까? 속이. 요즘에 좀 요즘에만 답답합니까? 항상 답답하지. 항상 답답하지. 그러니까 대주님도 뭔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답답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리니까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지금 이 나의 이 답답함을 풀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보거든. 됩디까? 안 된다 이거. 해결이 쉽지는 않지요. 아이고야. 대주님 사주도 사실은 애가 조금 많은 사주예요. 애가 많으시다는 거는 내가 고생을 조금 하셔야 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막 공을 많이 들이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오지는 않는 거야. 나한테. 사실은 내 공이 또 남한테 가는 것도 있어요. 좋은 말안 나가서 지금 막 기분 안 좋으시죠? 남이라면 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차라리 가족이면 낫지. 가족들한테 좋은 거 주면 낫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일은 내가 다 하고 공은 남이 갖고 가. 맞잖아요.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앞에 회사에서 이제 지금 송사가 걸려 있거든요. 관제. 예,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회사에 다 얘기하고 하재서 한 일을 나중에 지금 이제 회사가 제가 살겠다고 대표가 저를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라서 아까 그러면 그 말도 맞네. 어떤 혼자 다 해가지고 해놓고 다른 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뭐 그걸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은 처음에 어차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었고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대서 그럼 이런데 위험하지만 해볼래 했을 때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은 몰랐다 다 제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태시켜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안 예. 좋은 상황입니까? 그게? 지금 아직 재판은 안 했는데 송사가 지금 형사 사건으로 이제 송사 형사 지금 사건이에요? 예 아이고. 횡령으로 해서 횡령한 배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이고 근데 검사도 내용이 안 맞으니까 다시 경찰로 계속 지금 밖으로 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몇월 달에 그랬어요? 그 일은 2000년부터,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했었는데, 아니 그게 지그 송사가 발생한 네네네 거는, 송사 발생이 중요한 거니까. 발생은 2022년 10월에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관제 중이네. 네네.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계속. 결론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재판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판은 안 하고 검사가 다시 경찰로 재조사하라고 다시 또 내려보내고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네네 지금 두 번째 지금 검찰에서 두 번째 지금 경찰로 다시 재조사하라고 내려가 있는 무언가 일이 계속 진행이 늦어지는 거는 여기서는, 여기 입장에서 나쁘진 않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쁜 거 아니래요. 상황이고요. 네. 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가고 뭔가 되게 뭐 빨리 진행이 되면 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름 쫙 끼친다. 지금 이게 막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게 대중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거는 아니다. 나쁜 건 아니고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나 억울한 부분들이 바라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바라시, 난 내가 너무 사투리가. 바라시란 말을 좀잘 쓰거든. 바룬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주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 지금 관제소 내가 나는 진짜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시킨 대로 난 했는데 근데 그러한 증거들은 다 있으시잖아 없으세요? 증거가 안 크게 좀 남아 있는데요. 불충분한 거지 증거 불 네. 처음에는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니도 살고 내도 살고 회사도 살고 다 같이 사람하고 해보자 이랬는데 그 회사의 회계사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회사 이제 대표하고 회사에서 돌변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실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익이 1000만 원 가야 되는 거를 1000만 원 가야 되는 거를 뭐 어떻게 한게 아니고 이 일을 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할래. 그래서 하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아마 우리 할머니는 대주님도 잘한 거는 없대. 그렇겠죠. 대주님도 잘한 거는 없고, 무언가 사실은 나도 그 당시 욕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눌렸던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발등 찍고 이제 너 거기에 호랑이굴로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셨던 거야. 네. 근데 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네. 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네. 한번 맞춰봐야겠네, 진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게임도 맞아. 네. 어떻게 보면. 네.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근데 아니 그냥 법으로 진짜 말씀하실 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봤을 때 뭐 어쨌든 제가 바로 착복한 거는 없어서 그 뭐고 완전히 진다고는 우리가 제 변호사 얘기로는 무혐의 충분히 받을 자신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도 있을 것이고 네. 저기서도 준비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 건데 네. 신에 주시는 말씀은 뭔가 계속 핑퐁이에요. 네. 계속 핑퐁이거든. 네. 여기서 무언가가 오면 여기서도 오고 지금 계속 핑퐁인데 기운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나으신 거 지금은 지금 상황에는 근데 관제거든요. 관제를 지금 2년을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2022년부터였으면 그럼 이거는 무언가 변호사도 중요한데 관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관제를 푸는 거는 무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을 조금 받으시면 그러니까 승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근데 그 조금 진짜 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네. 어려운 건데. 그런데 조금 기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네. 자칫 잘못하면 무언가가 탁 틀어진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운으로는 조금 여기가 낫지만. 이 기운이 이 조금이라도 나은 좋은 기운이 계속 가진 않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하시면 돼. 지금은 회사에서 문제 없으십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없으세요? 네네. 사실상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세요. 인간관계 뭐 직장 내 문제라든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냥 다 하고 다 주고 그러니까 내 공은 다 가고 나의 공은 다 가는 그런 거를 갖고 계시고 무언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건 있으시거든. 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설수죠. 구설. 근데 구설십이나 이런 거를 조금 달고 계시는 분이고 그냥 좀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 사주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있으면 그냥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따라다니면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구설 시비가 따르면 관제도 올 확률이 크겠죠. 우리가 관제 구설이라 그러니까 네. 그죠. 근데 관제는 안 들어와야 돼. 근데 송사가 이게 형사고소는 사실 큰 거니까 네. 어쨌든 잘 무난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만큼까지 길게 온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한테. 네. 여쭤보세요 궁금한 거. 그냥 아까 그 배우자하고 했을 때 그냥 뭐 관계가 안 좋은가요? 저하고가? 관계가 안 좋고 보다 그냥 뭐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둘이서는 그냥 뭐 문제없이 그냥 잘 지내거든요. 애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 올해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참아요. 네. 안 참으면 여기는 누군가 참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 참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건 있어요.
둘 다 한껏 같이 화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이 누군가가 참아주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가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뭐 이미 뭐 안녕히 가십시오 했습니다. 가정 잘 지키세요. 네.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한 순간에 대주님은 무언가 탁 튀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대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와이프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잘 지키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 마음 좀 편해지면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음 불편하잖아요. 네. 다 무언가 지금 걸려 들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탁 튀어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늦바람이 난다든가. 아. 그래서 가장 잘 지키라는 거야. 딱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 꽂히죠. 이해되시죠, 이제? 네.